겨울철 건조해진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런데 바세린이 처음 개발된 지 무려 150년이나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게다가 어떤 곳에서는 바세린을 빵에 발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바세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37년 1월 9일, 영국 런던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로버트 아우구스투스 체스브로, 바로 피부 보습제 바세린을 발명한 인물입니다. 로버트의 부모님은 꽤 부유한 분들이었는데 로버트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가서 뉴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로버트는 뉴욕대학교 화학과를 전공하여 화학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로버트는 첫 번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향유골의 기름을 정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석유 유전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고래로부터 기름을 얻어서 연료로 사용해왔습니다. 하트 오브 더 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모비딕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여기에 고래잡이 선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목적은 고래를 잡아서 고래 기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고래 한 마리당 무려 50통의 양질의 기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로버트는 향유고래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정제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미국 최초의 굴착기 중 하나로 열심히 안반을 파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사업가 에드윈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는 석유라는 새로운 에너지 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59년 8월 29일 굴착기로 파내던 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드디어 석유 유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 산업의 발전은 고래로부터 기름을 추출하던 로버트의 직업이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석유가 처음 발견된 1859년부터 펜실베니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석유 대박의 꿈을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1860년 12월까지 발견된 석유 유전이 75개나 되는데 이 시기를 펜실베니아 오일러시라고 부릅니다. 로버트 역시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석유 기름을 연구하러 곧장 펜실베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인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석유와 같이 올라오던 끈적끈적하고 까만 어떤 물질 때문에 시추 기계가 오작동해서 인부들이 작업을 멈추고 그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말썽을 일으킨 까만 이 물질은 로드왁스라는 석유 찌꺼기였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은 로드왁스를 모아두었다가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제로 바르고 있었으며 실제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학자였던 로버트는 분명 로드왁스에 치료와 관련된 화학성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까만 로드왁스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향유골의 기름 정제사였던 로버트는 로드왁스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을 정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무려 5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1865년 로버트는 로드왁스에서 좀 더 가벼운 석유 오일을 증류하면 페트롤리움 젤리라고 부르는 밝은색 젤이 남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밝은색 젤을 완전히 분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5년의 시간을 더 연구하며 추출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 마침내 로버트는 밝은색 젤을 완전히 추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어로 물을 의미하는 바셀과 그리스어로 기름을 의미하는 일레온을 조합하여 이 밝은색 젤에 바세린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당시는 물에서 탄소와 수소 사이의 화학적 작용이 발생해서 석유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석유 생성 이론이 지배적이었고 로버트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밝은색 젤을 물 기름이란 의미의 바세린으로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1870년에 로버트는 브루클린의 바세린 제조를 위한 공장 체스브로 매뉴팩처링 컴퍼니를 세웠으며 1872년에는 바세린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바세린을 생산했습니다. 첫 바세린 제품은 작은 유리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로 봉해졌으며 노란색 종이 상자로 포장되어 판매되었습니다. 로버트는 마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바세린을 화상이나 상처 치료제로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로버트의 바세린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분명 사람들이 바세린을 써본다면 그 효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미국 최초로 무언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샘플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의사들과 주부들에게 바세린 샘플을 무료로 뿌리고 다녔는데 그가 1873년까지 뿌린 바세린 샘플의 양이 50만 개 이상이었다고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는 바세린을 팔기 위해 아주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바세린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피부에 고의로 화상을 입거나 상처를 냈고 상처난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는 방식에 자해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세린이 상처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상처 부위를 통한 감염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바름으로써 젤층이 감염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바세린을 바르고 나면 상처는 더 심해지지 않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바세린이 치료 효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회복에 도움을 주었고 피부에 보습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873년 체스브로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콜게이트 앤 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미국 전역에 바세린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1874년 2월 27일 미국의 일간신문 뉴욕 트리뷴에는 바세린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바세린이라고 불리는 석유에서 나온 새로운 제품은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의학, 제약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손과 입술이 갈라진 부분, 햇볕에 탐, 모기에 물림, 면도 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로버트는 바세린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의학학회와 국내외 많은 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바세린은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1874년에는 1분에 한 개씩 팔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1875년 영국의 대행사를 통해 영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바세린은 첫 해외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1876년에는 최초의 의학 저널 중 하나인 영국 런던의 의학 저널 란셋에 바세린에 관한 글이 실리게 되는데 이는 영국과 유럽 지역에서 바세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바세린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발랐다고 전해지는데 이로 인해 로버트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기사 자기까지 받았습니다. 어쨌든 바세린은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1877년 로버트의 형제인 윌리엄 헨리 체스브로가 영국으로 직접 건너가 영국 지사를 세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바세린은 프랑스와 호주,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외시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한편 1880년대 50대 중반이 된 로버트는 심각한 늑막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그는 간호사에게 바세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달라고 요청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로버트는 곧 회복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죽을 때까지 매일 바세린을 한 숟가락씩 먹었으며 1933년 1월 9일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05년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경제적인 이라는 관점에서 튜브에 담긴 바세린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튜브에 담긴 바세린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왕국의 전쟁을 시작으로 유럽을 무대로 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3년간 중립을 지켜왔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루시타니아호가 격침되어 미국인 128명이 사망하고 독일이 멕시코에게 함께 미국을 공격하자며 보낸 비밀정보, 침범한 정보가 공개되며 1917년 4월 6일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미군은 영국이 이끄는 연합군에 합류했는데 이때 미군 병사들의 보급품 중에는 바로 튜브 형태의 바세린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화상이나 상처를 자주 입으며 군화를 신고 오랫동안 걸어야 했기 때문에 발이 틀 수밖에 없었는데 바세린이 상처 부위와 튼 발을 안정시켜주기에 아주 적합했으며 휴대하거나 사용하기에도 편리했던 겁니다. 영국에도 분명 바세린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왜 군에 보급할 생각은 못했던 걸까? 어쨌든 영국군은 미군이 가진 바세린이 어찌나 탐이 났던지 심지어 담배와 교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사들의 바세린 사용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덕분에 체스브로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바세린이 포함된 화상치료제뿐 아니라 소독용 거즙까지 보급하며 미국의 의료용품 공급처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1944년에는 체스브로 매뉴팩처링 사상 최고 판매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수입 면허가 제한되고 운송 공간도 부족하며 세금 인상에 전쟁 피해로 인해 바세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체스브로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바세린을 이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의료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캡시콘 바세린은 감기나 근육통, 류마티스염에 걸렸을 때 바르는 제품인데 바세린에 캡사이신 성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통이나 신경통에 사용하는 멘톨레이티드 바세린은 바세린에 멘톨 성분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헤어를 위한 제품도 개발되었는데 탈모, 비듬, 두피 관리를 위한 바세린 헤어토닉이란 제품입니다. 이처럼 체스브로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의약 제품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화장품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한편 이들의 강력한 라이벌 회사가 있었으니 미국의 약사 데런 폰즈가 설립한 건강케어 회사 폰즈 엑스트랙트 컴퍼니였습니다. 이곳은 위치하젤이란 식물 추출물로 만든 폰즈 엑스트랙트라는 제품을 만들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세린과 같이 화상이나 상처, 타박상 부위에 바르는 용도였는데
이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하여 체스브로 매뉴팩처링 컴퍼니와 경쟁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1955년 체스브로 매뉴팩처링 컴퍼니와 폰즈 엑스트랙트 컴퍼니는 합병하여 체스브로 폰즈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경쟁보다 힘을 합쳐 더 큰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회사가 가지고 있던 각각의 유통망을 공유함으로써 더 폭넓고 촘촘한 세계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는데, 1960년대에 바세린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에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바세린 제품 중 특히 잘 나가던 제품은 헤어케어 제품인 바세린 헤어토닉이었습니다. 1968년 5월 8일 랄프 와일드라는 인물이 바세린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세린 헤어토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헤어케어 용품의 이미지 대신 스킨케어 용품으로 확장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쩡히 잘 팔리던 바세린 헤어토닉을 과감하게 단종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로션과 핸드크림입니다. 이후 바세린의 보습 기능을 활용하여 데오도란트와 립테라피 등의 제품도 개발됩니다. 그러던 1986년 체스브로 폰즈사는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바세린 크림이 바세린 핸들 네일 포뮬라를 출시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 바디워시와 클렌징 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150여 년 전 석유 찌꺼기에서 발견한 이 성분에 화상이나 상처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시간이 흐른 뒤라고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보습 능력이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으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피부 보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바세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